내가 수진 씨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요. 난 그런 뜻은 없었어요. 제발 그러지 마요. 아저씨는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? 내가 왜요? 내가 아저씨 좋아하니까. 내가 아저씨 좋아하면 안 돼요?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아저씨 너무해요. 나를 떠난 그대 모습 미워요. 기억조차 하기 싫어서 힘들어하지 말아요. 외로워하지 말고요. 잊을만 하면 왜 나타나는지. 대풍이가 있지 않소. 누가 울어요 나처럼 울어요. 한마디 말 없이 떠난 그녀가 더 울어요. 그녀가 우네요 날 따라 우네요. 다시 난 본다 난 말 모두 거짓말 같아요. 내가 할게. 왜? 내가 잔 이불인데. 아니. 내가. 자. 저쪽에 밀풍이 옆에 앉아. 자. 아, 오늘 그 안녕하십니까? 자요. 야, 너는 오늘 아침에 왜 그러냐? 그냥 나지지 말고 그냥 먹어, 형. 가만. 너 왜 얼굴이 왜 그러냐? 예? 아, 왜요, 할아버지? 손 내려봐. 얼굴 왜 그러냐고. 누구하고 싸웠냐? 아니, 할아버지는 제가 이 나이에 누구랑 싸움을 해요? 아니, 싸움질 안 했으면은 얼굴이 왜 그러냐고! 아니, 저, 할아버지, 저기, 재수 씨도 있는데 자꾸 저 창피하게 얼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. 어! 야, 이거 맛있는 갈치찜인데, 이거. 이거 어젯밤에도 먹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네. 할아버지,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이거 됐다 맛있어요. 물론 저는 안 먹어봤지만은, 형, 형도 많이 먹어. 가만히 있어, 임마. 은지 씨. 나는 왜 그러니?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? 아, 미풍이도 안 하는 쌈질을 하고 다니게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어!
가만. 애미야, 네가 대풍이 때렸냐? 아버님, 제가 무슨... 네가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애를 저렇게 팔 사람이 누가 있어? 저, 아버님, 그게 아니고요. 저 대풍이 저 녀석이요. 어젯밤 정확히 8시 15분경을 기해서 저 녀석 앞에서 지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합니다. 뭐? 뭐야? 참, 그 우리가 아버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를 최고로 가치를 치는 나라 아닙니까? 요즘 세대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부모한테는 절대로 대두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태풍이 저 녀석이 어젯밤에 지 엄마한테 대들었단 말입니다. 그래가지고 갑자기 천벌을 받은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. 예. 뭔 말이냐 너 또?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이 태풍이를 때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런데 지가 멀쩡히 길 가다가 길바닥에 자빠라지고 또 멀쩡히 잘 가다가 전부대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병원에서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굴러서 넘어지고 그러고 얼굴이 지금 완신창이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아버님. 니들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냐? 아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요 병원 계단에서 구른 거 맞습니다. 왜 굴러? 다 큰 놈이. 예, 저기 그러니까 그게 여자 생각하다가 굴렀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자 친구가 많잖아요. 이 여자 저 여자 생각하느라고 굴렀습니다. 내가 이 심한 자식 같은 놈. 죄송합니다. 애미야. 네 아버님. 그래도 난 아무래도 네가 때린 것 같아. 엄마, 엄마, 엄마한테 또 대들 거야, 안 대들 거야? 아유, 엄마 어? 안 대든다니까요. 제가 이렇게 싹싹 빌잖아요, 엄마. 다시는 안 대들게요. 예?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지. 아. 내가 네 놈을 어떻게 믿니? 어떻게 믿어? 엄마, 형한테, 예?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대들면은 그때 완전 죽여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. 아이고, 형이 무섭긴 무섭구나, 무섭긴 무서워. 아유, 엄마 정말 어젯밤에 저 형한테 눈에서 별 보이게 맞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왜 재수 씨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어, 대들기는. 그거야, 엄마가 맨날 형만 위하니까 그러죠. 내가 언제 형만 위해? 맨날 형만 위해서 엄마가 너한테 안 해준 거 있어? 아, 너 안 키워준 거 있니? 아, 그래도 솔직히 엄마가 형이 장남이라고 좀 더 이뻐하는 건 사실이잖아, 어? 엄마도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, 어? 에이구 인석아 다섯 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? 안 아픈 손가락 있죠. 이를테면은. 이를테면은? 자 이렇게 손가락이 쫙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엄마한테 이렇게 네 아들이 있어요. 예, 잘 보세요. 얘는 그냥 미풍 얘기 하나로 합시다. 자 이렇게 네 아들이 쩌르륵 엄마랑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지. 근데 엄마랑 쭉 살다가 보니까 엄마가 요 1번 요 엄지한테만 너무 잘하더라 이거야. 엄마 보고 있어?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은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. 그래도 요 4번은 막내라고 좀 나. 어? 그리고 요 3번은 어? 얘는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놈이니까 이 새끼.